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우 전문 소식도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수 겸 배우 김세정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1일 방송된 SBS 티키타카에서는 김세정씨가 게스트로 등장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김구라씨는 이승철씨를 향한 덕담으로 시작했는데요. 이에 이승철씨는 얘가 변했다 라며 달라진 김구라씨의 태도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승철씨는 달리는 노래방인 티키타카에 방문하면서도 인이어를 챙겨와 프로다운 면모를 뽐내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런데 이후 MC들과 이승철은 정리가 전혀 안 되는 토크를 이어갔고, 이에 김세정씨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국 토크를 대충 마무리하고 이승철씨와 김세정이 이승철씨의 마일러브 듀엣을 선보였습니다. 이승철씨는 후배 가수인 김세정과 인이어를 나눠 끼며 훈훈한 모습도 연출했는데요. 그러나 이들이 노래를 시작하자마자 기술 결함으로 기계음이 들려왔고, 이에 이승철씨는 준비 좀 잘해라 라고 호통까지 쳤습니다. 웃음이 터져 제대로 노래할 수 없는 상황에 이승철씨와 김세정은 다시 한번 노래를 부르겠다고 제안했는데요. 그러나 제작진은 분량이 충분히 나왔다 라고 했고, 이승철씨는 가수를 불러서 웃기게 해놓고 분량이 나왔다는 거냐 라며 항의하여 다시 한번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승철씨도 은근히 예능감이 뛰어난데요. 이후 무사히 듀엣을 마친 이승철씨는 근데 사실 아까 거가 재밌긴 했어 라고 예능적인 욕심을 드러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김세정은 이승철씨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내며 아이오아이 해체 콘서트 당시 선배님의 서쪽 하늘을 부르고 엉엉 울었다 라고 특별한 인연을 공개했는데요. 또한 규현씨는 저는 승철 선배님 노래로 입시를 봤다, 당시 열을 세워보아요를 불렀다 라며 실용음악 입시에서는 팝송을 대부분 불렀는데 난 선배님 노래가 최고라고 생각해 이 곡을 선곡했다 라고 말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트로트에도 욕심이 있다고 밝힌 김세정은 규현씨와 함께 당신이 좋아를 열창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에 이승철씨는 죽이는데 맛이 예술이야, 노래 맛이 깔끔하고 쌈박하다 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이에 MC들은 이승철씨에게도 트로트를 요청했는데요. 이에 이승철씨는 즉석에서 나훈아님의 무시로를 불러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어서 현재 1년여의 시간 동안 기러기 아빠로 지내고 있다고 밝힌 이승철씨에 김구라씨는 기러기 아빠가 되고 얼굴이 더 좋아진 것 같다 라고 너스레를 떨었는데요. 이에 탁재훈씨도 되게 기러기처럼 생긴 것 같다 라고 맞장구를 쳐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승철씨와 김세정은 최근 발표한 신곡인 우리와 워닝을 불렀고, 이승철씨는 세정이 신곡도 잘 되고 이 프로그램도 잘 될 것 같다 라고 덕담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뉴 라이프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주식회사 에코의 생활가전 브랜드 오엘라가 김세정을 브랜드 신규 모델로 발탁했습니다. 오엘라는 핀란드어로 함께라는 의미로 일상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하겠다는 마음을 담은 생활가전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전속 모델인 김세정과 함께 나의 가장 편한 룸메이트 오엘라라는 새로운 슬로건으로 다채로운 프로모션을 본격화할 계획인데요. 가수 겸 배우인 김세정은 이전에 MBC 예능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하여 풋풋한 자취 라이프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두 번째 미니앨범을 발매한 김세정은 최근 타이틀곡 워닝으로 컴백했으며 활발한 가수 활동은 물론 드라마, 예능 등에서 다양하게 활약하며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얼마 전 성황리에 종영했던 경이로운 소문을 뒤이어 뮤지컬 레드북 캐스팅까지 확정지으며 여러 방면에서 대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엘라 이재봉 상무는 밝고 활기찬 매력을 가진 김세정의 이미지와 일상 속에 스며서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가전 브랜드인 오엘라는 서로 좋은 합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라며 브랜드 모델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앞으로 김세정과 함께 오엘라만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활동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접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 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16일 브랜드 모델로서 첫 활동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선 공개될 예정이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김세정의 근황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가수 겸 배우 김세정은 지난 12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커밍 순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 여러 장을 게재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사진에는 스타일링을 받으면서 인증샷을 남기고 있는 김세정의 모습이 담겨있는데요. 무엇보다 김세정은 홀터넥 시스루 의상에 히피펌을 한 채 요정같은 미모를 뽐내고 있어 보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어 김세정은 베일듯한 턱선을 자랑하기도 했는데요. 김세정은 같은 날 자신의 SNS에 인기가요라는 문구와 함께 4장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사진 속 김세정은 포니테일을 한 채 옆태를 뽐내고 있는데요. 김세정은 큰 눈망울과 작은 얼굴로 팬들을 설레게 했습니다. 특히 김세정은 슈트와 큰 리본도 찰떡인 걸크러쉬를 발산했는데요. 이를 본 누리꾼들은 세정이 오늘도 예쁘다, 너무 말라서 슬퍼요, 멋진 무대 잘 봤습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김세정이 넓은 마당발을 보였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김세정은 자신의 SNS를 통해 웬디 선배님이라는 글과 함께 두 장의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공개된 사진 속 김세정은 레드벨벳 멤버 웬디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기가요 녹화장에서 만나 인증샷을 남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사람의 만남이 꽃밭 같은 화사함을 풍겨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또한 김세정은 함께 아이오아이로 활동했던 유연정과의 모습도 공개를 했는데요. 지난 11일 오후 세정은 자신의 SNS에 연정이 하트라는 짧은 문구와 두 장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세정과 유연정의 귀엽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길게 늘어뜨린 유연정이 머리를 쥔 김세정은 깜찍한 윙크로 발랄한 분위기를 냈는데요. 다른 사진에서 김세정은 걸크러시한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매력을 발산하며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와, 어쩜 이렇게 모든 사진들이 다 이쁠 수가 있나요? 이것 또한 김세정씨의 내공이 돋보이는 듯 합니다. 화제가 되었던 가수 겸 배우 김세정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